이거 만들기 힘들면 저것은 큰 물고기 이다부터 해볼까요? 저것은 큰 물고기다. 저것은 큰 물고기다. 어떤 that? That a big fish.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M is R가 안 보이네, 그치? M is R가 안 보이면 be 동사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 속에 어딘가 하다시가 있다는 얘기네. 뭐가 하다시지? 대시 하다시인가? 어가 하다시인가? 빅이 하다시인가? 피쉬가 하다시인가? 하다시 없네? 그럼 하다시도 없고 비동사도 없으면 그게 문장인가? 문장이 아니네. 내가 지금 뭐 만들어 보라 했냐면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를 만들라 했죠. 이시 이다예요? 이슨 난 그것인지 여태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공부 잘못했구나. 아우 선생님 멍청하게 이시 그동안 그것인 줄 알았어. 이단 줄 이단인 줄 알았는데. 이다? 오케이. 내가 너뭐 생각나게 뭐 한번 방아쇠 당겨줄까? 이런 뜻을 가지 이런 뜻이나 아니면 이런 뜻을 가지 무슨 말이 있다 그랬어. 그게 뭔데? 이다 있다 뜻을 가진 애가 뭐라 그랬어? 기억 안 나요? 이다란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이라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있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나의 방 in my room에 있다 이런 거 있지 그치? 나는 어디에 나의 in my room에 있다 그럼 나는 내 방에 있다가 뭐였더라? 그러면 영어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라만 붙여주니까 나는 있다 이런 얘기 하겠네. 나는 있습니다. I am in my room. 그럼 여기서 나는 방 안에 있다라는 얘기할 때 있다라는 뜻을 누가 나타내고 있어? I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in the room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M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 얘 무슨 동사야?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애가 누구야? 여기에 하다시도 없고 비동사가 없으면 이런 표현이 저것은 큰 물고기 이다가 되냐? 그러면 저것은 큰 물고기 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이 아니고 "저것은" 그것은 큰 물고기이다 이면 "it is a big fish"겠지. "it". 근데 "it"이 아니고 "저것"이라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것"이라니까 "it" 대신 "that"이 쓰였고 "that is a big fish" 하면 될거 아니야.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that is a big fish나 it is a big fish나 똑같은 규칙이라고. 근데 이거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묻는 말로 바꾸면 that is a big fish를 어떻게 하면 묻는 말이 되나요? Is that a big fish가 됐다고. Is that a big fish?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that 안 써.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고 있어. No. It is small. 그렇죠. 됐습니까?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자, 이거 좀 분명히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앞에 문장은 물음표. 물음표나 마침표나 느낌표가 있으면 뭐라고 부를 수 있고, 문장이라 부를 수 있고. 문장이 되려면 꼭 징검다리 두 가지. 뭐, 아, 나 문장 만들 건데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비동사냐, 하다시냐. 이 표현은, 이거 다 문장인데, 이거 비동사야, 하다시야. 그쵸. 내가 지금 방금 물어본 건 크다라는 말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작다라는 말이 있냐고 물어봤어. 크다가 있어? 없어. 크는 있어. 작다도 없어. 작은은 있어. 그러니까 하다시가 아닌 걸 하다시 하려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누구다? 비동사다. No, it is not big. 그러니까 It is small.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하다시가 아닌 걸 하다시 만들려면 아 비동사구나.
뭐 하다시가 만들어져 있으면 비동사는 근처에도 나타나면 안 되는구나. 응? Are you go야? Do you go야? 저러고 있죠. Do you go죠. 네가 Are you go라고 얘기한 go가 가다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go가 가다가 아니야? 가는이야? 여태까지 이거 배웠어. 응? You are not go야. You don't go야. You don't go. 그게 go가 하다시니까 don't go라고. 응? He isn't go야. He doesn't go야. go가 하다시라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라고. He doesn't happy야. He isn't happy야. He isn't happy지. happy가 하다시냐? 어? 행복하다야, happy가? 응? Do you happy야? Are you happy야? Are you happy죠? 저러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어? 너 happy 하다시 모음에서 봤어? 어떤 시 모음에서 봤어? 해피요? 응. 어떤 시? 그래. 그리고 해피의 반대말도 배웠어. 해피의 반대말 뭐야? sad. 다 어떤 시야? 그럼 do you sad야? are you sad야? 다음 문장.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라고 묻는데,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그 가방들은 작다부터 만들어 보고 묻는 말 만들면 돼. 근데 내가 그 가방들을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 이거 왜 생각하라 그랬냐?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 가방들. day. 이거 왜 물어보냐? day랑 같이 쓰는 비 동사를 미리 생각해 놓으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묻는 말 말고 그 가방들은 작다는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스몰이 하다시죠, 그쵸? 그러니까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비동사가 있거나 하다시가 있거나 스몰이 하다시니까 더 맥스 스몰이지, 그치? 어? 그러면 이거는 비동사가 있거나 하다시가 있어야 되는데 더 백이 하다십니까? 백스가 하다십니까? 스몰이 하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마침표 찍었는데 마침표 찍으면 안 돼. 이건 문장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 스몰의 뜻이 뭐야? 그 무슨 시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마치 무슨 뭐그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데 어? 그 어떤 시는 어떤 타를 만들어줘야지 문장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떤을 어떤 타 만들어주는 게 누군데? 그 도대체 여기 비동사 어디 있는데? 없잖아. 어? 그러니까 마침표도 못 찍지. 그 가방들은 작다가 뭐예요? 뭐라고? The is bags small. 그렇죠. The bags 안만 길어봤자. 이시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s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 day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던 거네. 그렇죠. is를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어? 이렇게 되는 건가? 아, 지금 여기다 넣으라며, 굳이. 굳이 여기다 넣으래, 이즈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day를 쓰다가, day 쓰다 말고 중간에 이즈 끼워 넣어야 되니까, th 쓰고, 이즈 쓰고, 이즈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네? 어? 비동사를 여기다 넣어? 어? 내가 안만 길어봤자 왜 하는데? 이건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다가 뭘 집어 넣으면 말이 돼, 안 돼? 어? 여기 도대체 이즈가 왜 들어가나? 내 머리 내 정말 기상천외한 문장을 처음 봤어. The is bags back. The is bags small. 더는 그니까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bags small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 내가 안만 길어봤자 왜 하는데 무슨 시 덩어리라서 하다시 덩어 아니 뭐 이름 시 덩어리라서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야. 눈치 못 챘어? 내가 지금까지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 전부 다 이름씨였어. 그 가방들은 작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어? 내가 안만 길어봤자 왜 하는지 알아? 어? 그 가방들은 작다라는 말은 그것들은 작다란 얘기하고 똑같은 규칙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작다가 뭐예요?
그럼 얘를 묻는 말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것들은 작다가 they are small이었으면 그것들은 작니는 뭐야? 그러면 원래대로 they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뭐를 안만 길어봤자 they 한 거야 지금. 여기 다 써있네. 뭐를 데이로 만든 거야?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방들은 작다는 뭐야? 아니, 데이가 여기 있었어. 그 데이가 뭐 대신 왔다고 방금 얘기했어. 데이가 뭐 대신 왔다고? 그러면 데이 빼고 더 백수 여기 넣으면 되겠네. 그럼 그 가방들은 작다가 되겠네. 그 가방들은 작다는 뭐겠어요, 그러면? 더 백수 are small. 그럼 그 가방들은 작다가 더 백수 are small이면 그 가방들은 작니는 뭐겠어? 네. Are the bags small? 지금 지우는 선생님이 여태까지 원리를 알려주려고 원리를 계속 가르쳤는데 원리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 그 가방들은 장리는 뭐겠어? 아, 데이도 넣고 더 백스도 넣고 이러는 거구나. 내가 안만 길어봤자 할때 안만 길어봤자 했는 것도 넣고 아닌 것도 넣고 다 때려 넣습니까? 어? 그 가방들은 장리가 뭐예요? 정신 차려. Are the bags small? 대답하는 사람들은 더 백스 절대로 안 써.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 어떤 시할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 하다시 하다가 이제 어떤 시 하니까 또 헷갈리지? 어? 오케이. 저기 있는 문장들은 거의 다 비동사가 다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준비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합시다. 금요일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